네, 쿠팡의 동일인, 총수, 이 지정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선 동일인 지정이 어떤 이슈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욱 기자. 네, 우선 기업 총수라고 하면 기업을 뭐 사실상 지배하는 그쵸. 사람을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총수를 한 기업이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하면 지정을 해줍니다. 네, 총수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실질적인 이제 기업의 지배자로서 인정을 받는 거고, 네. 그에 따른 또 책임이 따르고요. 그래서 대기업 집단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지기도 하고, 또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직접적으로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 재벌 구조는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네. 이 대기업 총수 지정을 놓고 그동안 뭐 엄청난 문제가 되진 않았었어요. 네. 크게 뭐 이슈가 된 적도 없는데, 사실 그렇게 뭐 삼성이나 현대를 예를 들면 뭐 총수 정하기 쉽거든요. 네, 정부에서 당연히 봤을 이재용 때는. 뭐 그렇죠. 그렇죠. 이재용 삼성전자 네. 부회장도 2018년에 자연스럽게 그냥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병석에 오래 누워 그쵸, 계시니까 그쵸. 그렇죠. 자연스럽게 지정이 됐고, 네. 정의선 회장 역시도 현대차 그룹 사장 한 2년 전부터 총수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올해 이제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쿠팡의 총수 지정을 두고선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쿠팡은 총 자산이 5조 원을 넘으면서 올해부터 이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 네. 과정에서 동일인, 즉 총수 지정 역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쿠팡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지만 지주회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또 네. 미국에서 상장까지 마쳤잖아요, 그렇죠. 올해. 지배 구조를 보더라도 미국 쿠팡 INC가 한국 쿠팡을 이제 자회사로 둔 형태거든요. 또 창립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인입니다. 미국 여권을 들고 있는 네. 사람이에요. 공정위는 그동안 이제 외국 국적이 아닌 사람을 총수로 지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두고서 좀 올 초부터 깊은 고민에 들어갔고요. 네. 앞서서는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고 이제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설정을 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이제 좀 논란이 일고 있으니까 어제 이제 긴급 회의까지 열어서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뉴스를 들으시면서도 쿠팡 우리 기업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미국에 상장됐을 때, 야, 우리 기업이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하고 이런 생각하셨을 텐데, 미국 회사예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쿠팡의 총수 지정 관련 그 쟁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결국 쟁점은 김범석 의장을 이제 쿠팡의 총수로 지정하느냐, 네. 않느냐는 건데요. 먼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해야 한다는 시각에서는 쿠팡이 사실상 미국 기업이고 김 의장이 실질적 지배자라고 좀 주장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 네. 기업이 아니고 미국에 물론 본사가 있지만 있지만, 쿠팡 뭐 로켓 배송이 미국에서 되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요. 한국에서만 하니까 네. 사실상 국내 기업이고 또김 의장이 실질적 지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 의장은 미국 본사인 쿠팡 INC 지분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3대 주주에 불과하지만 차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단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권 비중이 77%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고요. 네. 여기에 우리 법상에도 외국인이라고 뭐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없거든요. 때문에 본사가 미국에 있다고 또김 의장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런 이유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뭐 특혜라는 지적이 좀 있고요. 또 네. 쿠팡과 비슷한 이제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네이버 역시 앞서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총수로 지정된 사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쿠팡을 지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역차별 문제까지도 불거질 수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쿠팡을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좀 살펴보면 공정위는 그간 외국계 기업이 공시 대상 기업이 되면 그 법인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법인을 총수로 지정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이제 S오일 같은 경우에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인 아람코의 자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거든요. 네. 때문에 총수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도 엄밀히 따지면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 자회사가 있는 셈이니까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뭐 목소리가 있고요. 네. 여기에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이 또 한미 FTA상 뭐 최애국 대우 규정을 위반할 수도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서 점점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네. 부분도 사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최애국 대우 규정이란 게 이제 FTA를 맺은 한국과 미국 간의 사이에서는 이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무조건 더 좋은 대우를 네. 해주는 거를 말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SOL 같은 경우가 사우디의 이제 자회사니까 네. 뭐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법인으로 지정을 해달라. 그 총수를 개인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사우디보다 못한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니까 네. FTA에 어긋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겁니다. 또 미국이 이미 그 쿠팡이 미국의 상장을 마쳤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미국에 이미 있어요. 때문에 네네. 중복 규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처럼 김 의장이 총수 지정을 놓고 이제 시각이 크게 나뉘다 보니까 공정위가 쉽게 결정을 좀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 총수 지정을 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혹시 책임이라든지 문제가 생겨서 처벌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결과에 따라서 쿠팡 행보에 많은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전망이라든지 업계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김 의장이 이제 총수로 지정이 되더라도 엄청난 뭐 규제가 쏟아져서 사업을 앞으로 못하게 되거나 네. 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때문에 뭐 주가가 뭐 폭락하거나 그런 상황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업계가 너무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총수 지정 자체가 좀 낡은 제도이기 때문에 기업 혁신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네. 쿠팡처럼 최근 성장한 이제 IT 기업은 뭐 가족들이 경영에 개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 상호 순환 출자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기존 재벌 기업과 같은 시각에서 규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있고요. 또 IT 기업을 과거의 방식 규제로 잡아놓으면 아무래도 혁신 성장 동력이 좀 저해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존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 재벌, 우리가 아는 재벌과는 달리 스타트업에서 이제 시작을 한 기업들이잖아요. 네. 때문에 움직이는 원리도 완전히 다르고 신산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또 좀 기존 규제보다는 새로운 잣대를 만들어야 되나 새로운 시각에서 좀 봐야 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뭐 지금 재벌 기업 시대가 아니라 이제 스타트업들이 워낙 성장들을 하고 이제 준 기업들 정도 기업을 점점 성장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거기에 걸맞는 제도나 어떤 변화들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세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